음악과 오디오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입니다. 쌤튜브 진행자 오승연이고요. 쌤튜브 사무실 촬영하는 날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볼 제품들, 이 컬러풀한 제품이 칸토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참고로 쌤튜브가 제품, 저희가 리뷰라면 리뷰고 하여튼 저희가 다루는 제품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방식이 보면 업체에서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달의 중요한 제품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제품 왜 홍보 안 하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끄집어내는 정말 이건 쌤튜브가 이거 한번 다뤄볼래요?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 칸토가 딱 그랬어요. 전시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도 이쁜가요? 그랬더니 소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격 들어보고 이거 정말 소리가 좀 알려야 되는 소리다 해서 당연히 그런 소리니까 수입했을 거 아니에요. 수입사에서 그리고 전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적으로 들어보고 이 제품을 같이 보고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북유럽 회사, 우리가 아는 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그쪽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칸토는 캐나다 회사예요. 캐나다도 이쪽 서쪽, 브리티시 콜롬비아 쪽, 우리가 아는 밴쿠버에 있는 그쪽이거든요. 회사의 설립 모토 자체가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이게 캐나다 회사이긴 하지만 딱 북유럽풍이에요. 그 모토 자체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OEM 회사, 이런 회사들의 또 공통점이 기술을 쌓는 이유가 다른 브랜드로 OEM 생산을 많이 해줬어요.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제 자사 브랜드를 붙인 게 이제 처음으로 칸토가 된 건데요. 칸토는 YU란 이름 붙이는데 왜 YU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찾다가 못 찾았는데 YU로 시작을 하는데 YU, YU2, 숫자 2, YU4, 4, YU6 뭐 이렇게 가고 센터 스피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하이엔드급도 있어요. 리본 트위터에 좀 앞에 미드베이스도 좀 재질이 다른 걸로 제품군이 은근히 다양하고 거기에 뭐 이런 스탠드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탁상용 받침대 뭐 이런 벽에 또 월 마운트 이런 브라켓까지 굉장히 뭐 하여튼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볼 제품은 YU2라는 제품인데 이 칸토 시리즈의 제일 막내 모델이에요. 정말 앙증맞죠. 딱 이게 뭐 누가 봐도 데스크탑용이라고 이제 저희가 그냥 흔히 표현하지만 데스크탑용이에요. 딱 그냥 컴퓨터 놓는 자리에 오늘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같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놓고서 컴퓨터용 음악 컴퓨터에 그냥 간단하게 뭐 우리가 아는 RCA로 그 컴포짓으로 연결을 하든 그다음에 디지털 케이블 연결을 하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혹은 핸드폰에 바로 그냥 3.5mm 핀을 꽂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딱 사이즈와 콘셉트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냥 책상에서 데스크탑이 됐든 이렇게 노트북이 됐든 놓고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등급 따라서 연결하는 그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YU2는 기본적으로 그게 좀 기특한데 연결 방식이 두 가지예요. 일단 우리가 아는 RCA 잭 컴포넌트 연결이라고 하죠. 컴퓨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뽑아서 그냥 꽂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놀라워요. USB 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USB 연결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DAC가 있다는 얘기죠, 안에. 그게 이 사이즈에서는 좀 기특할 만하기도 하고 굉장히 편해요, 편리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세팅해놓은 맥북 같은 거를 디지털 출력을 해서 바로 그냥 뒤쪽 디지털 입력에 꽂으면 돼요. 그렇게 아주 편하게 돼 있고 뭐 참고로 윗기 정도라고 비교를 하자면 요 바로 위에 YU4는 완전히 달라요. YU4는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확장성이 좀 더 있죠. 기본적으로 RCA는 당연히 지원을 하되 RCA가 신기한 게 YU4는 포노앰프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RCA 꽂고 포노와 라인을 이렇게 토글 스위치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턴테이블을 꽂으면 포노 쪽으로 해서 턴테이블을 들을 수 있는 포노앰프가 내장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일반 입력은 라인 쪽으로 토글 스위치를 돌리면 일반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USB가 없는 대신 옵티컬 단자가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좀 특이하죠. 사이즈가 이제 위로 가면서 커집니다. 이 친구 지금 YU2는 위가 1인치가 채 안 돼요. 0.75인치, 보통 5분의 4인치라고 하죠. 5분의 4인치 실크돔을 썼어요. 재질들이 좀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그 상위 제품들은 다 케블러를 쓰는데 이 사이즈 케블러 쓰기엔 좀 한계가 있고 그런 우리가 보통 컴포짓이라고 그러죠. 합성물, 합성 수지를 쓴 그런 3인치 우퍼, 3인치 미드베이스 쓰고 있습니다. 포트가 뒤쪽에 있고 볼륨도 이런 것들이 다 뒤로 조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YU4부터는 이제 볼륨을 앞으로 꺼내놔서 좀 편하긴 해요. 딴 거는 손을 댈 게 없고요. 안에 앰프가 내장이 된, 50W 앰프가 내장이 된 액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딴 건 손 댈 게 없고 스피커 간만,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해 주시면 끝입니다. 전원은 물론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상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써서 쓸 수 있는 데스크탑용으로 최적입니다.
YU2가 사무실에 와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처음에 해볼 때 소리가 안 좋으면 저희 안 하려고 해요. 뭐 당연히 그러는 것 같아. 들어봤는데 이틀이 지나니까 소리가 이 뭐라고 그래? 제가 아는 북유럽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아마 그렇게 튜닝을 한것 같아. 저희가 이제 요 사이즈 혹은 요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데스크탑용 컴퓨터용 스피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격이 싸잖아요. 소리 왜곡이 있어. 그 사이즈에서는 나를 골라주세요 하고서 막 소리를 막 지른단 말이에요. 고역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게 하고 저역도 막 펑펑 나오게 만들어요. 보통은 그게 한 5만원, 10만원대 스피커들 그냥 컴퓨터를 껴주기도 하고 부담 없이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 스피커 하나 필요해서 할때 쓰는 그 가격대 제품들의 공통점이에요. 왜곡이 있죠. 저역이 펑펑 나온다는 건 정확하지 않은 저역에 양감을 많이 주고 다이나믹을 주면 저역에 왜곡이 생기죠. 이 축이 비틀려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전후방으로 반복을 하고 고역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다 보니 귀가 아프지만 사실 컴퓨터에서 그거 뭐 게임하고 그러는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단계를 넘는 스피커를 디자인도 이쁘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라는 게 여기서도 다릅니다. 그게 YU2의 다른 점이에요. YU2 가격이 소비자가로 30만 원대 초반 그 정도 됩니다. 놀라운 소리가 나요.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단정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되게 점잖다고 할수 있는데 소리를 좀 여러 장르를 들어보면 볼수록 좀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요. 게임을 하실 거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사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근데 음악을 듣고 싶다 컴퓨터로 나 좋은 소스가 있고 여기서 나 요새 최근에 가입한 애플 무손실 파일 직접 연결해 듣고 싶어. 혹은 나 타이달 계정이 있어 타이달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스피커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그 소리가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애플 뮤직 무손실 디지털 마스터예요. 하프 소리 들리십니까? 이 다이아나 크롤 I can tell you why인데 볼륨은 뒤에서 조절해. 볼륨 올라가는 것도 좀 소리가 급작스럽게 안 올라가요. 볼륨도 좋은 것 같아요. 전원이 앞에 들어오는데 멈추면 한 10분 있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가요. 클래식? 클래식 들어볼까요? 클래식은 아니지만 색깔이 다섯 가지나 있어요. 블랙, 레드, 화이트, 그레이. 전 뭐라 그래? 블루인데 LSX 찬조 출연했습니다. 제가 이 방향으로 앉아 있지 않아서 지금 소리가 일어나가는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스테이징이 잡혀요. 일단 스테이징이 잡힌다는 게 일단 하이파이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두 개, 아주 작은 유닛. 이게 저역이 80Hz까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뭐, 낮은 저역이 쿵쿵 나는 건 아닌데, 소위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이런 곡을 들어보면, 저역이 세게 들리진 않지만, 이렇게 가다 이제 80Hz부터 꺾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80Hz부터 밑에 70, 60Hz도 소리가 작게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이렇게, 그 소리를 부스팅을 시켜서, 이거 보세요. 부스팅을 시켜서 크게 들리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리게 해서 그 부분이 좀 놀라워요. 그래서 막 무슨 드럼 소리가 펑펑 쏟아지는 건 아닌데 해상도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타이달 한번 들어볼까요? 애플은 꺼야지 참. 저희 테스트할 때 많이 듣죠? 라미레스의 키리에 메르스 소사 버전인데 북소리 들리세요? 혹시 그랑카사 소리? 좀 키워볼까요? 이큰 북소리가 쿵쿵한데 아주 선명하게 들려요. 위력은 없어요. 그렇게 위력, 이게 사이즈가 3인치인데 근데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는 게 기특합니다. 그리고 이 곡도
중앙에 앉아 들으면 상이 선명하게 맺혀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피커도 들을 때도 뒷벽에서 그래도 좀 책상에 놓지만 뒷벽 공간도 그래도 한 최소한 30cm 이상 띄워주고 이러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혹시 느껴지실까요? 이 방향으로 지금? 이건 좀 가혹하다고 할 만한 곡이죠. 대표상 한 100여 명 되는 오케스트라 악기가 한 번에 쏟아지는 거 얘가 어떻게 내나 한번 들어본 거예요. 뭐 큰 스피커처럼 완벽하진 않죠. 근데 소리가 흔히 말하면 무너지지 않죠. 나오긴 다 나오죠. 낱낱이 이렇게 뭐 대역별로 이렇게 아주 그냥 낱낱이 이렇게 분해가 돼서 들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소리가 서로 막 뒤엉키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훌륭합니다. 자, 이런 스피커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스피커를 쓰는 요령은 다시 얘기하지만 책상, 컴퓨터 놓고 써도 되고 아예 나는 그냥 맥북을 주로 연결할 거니까 음악 감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들어도 돼요. 라이프스타일처럼 놓는 게 이제 어디다 뭐 거실에 놓든 뭐 방에서 쓸 거면은 방에 이제 책상에서 좀 떼어놓고서 좀 약간 한 2m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좀 두께 배치를 하고 그때 꼭 써야 될 게 전용 받침대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앞이 좀 들려야 됩니다. 이게 안 들리고 바닥에 이렇게 놓으면 얘가 바닥을 반사시켜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보다 더 큰 스피커들은 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역이 붕붕 되는 소위 부스팅 되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들을 수도 있다. 그 정도가 되는 음질이 나온다. 이런 스피커라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번에 제가 TMH 할 때도 같은 자리에서 했던 TMH 할 때도 얘기했는데 오디오라는 게 놓고 봤을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소리를 내는 기기지만 못생겼다? 못생겼다 표현하기 좀 그렇고 못생긴 오디오 사실 많지 않습니다. 나랑 좀 뭔가 좀 교감이 있어야 돼. 나랑 얼굴을 대면하거든요, 스피커는. 근데 보고서 기분이 좀 좋아지는 스피커. 그리고 거기서 소리가 더 이쁘게 나오면 사실 그게 오디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보면서 즐겁고 거기 소리까지 나와서 고운 감각이 일어나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생활이 윤택해지는 뭐 잠시라도 그런 순간을 생활 속에서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오디오의 의미고요. 그거를 뭐 돈을 얼마를 더 들여가지고 누가 죽나 보자 내가 죽나 네가 죽나 누가 이기나 보자 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고요. 당연히 뭐 그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오디오 좀 이렇게 편하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 내 귀로 듣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얼마나 좋게 내주느냐 이거로 판단하세요. 이제 컴퓨터에 그냥 줄 하나만 꽂으면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시고 샘티브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런 라이프스타일 제품들 가끔 뭐 1억이 넘는 뭐 몇 억씩 되는 제품들도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의 용도가 따로 있고 그러고서 이제 뒤에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뭐 집에서 이렇게 진짜 딱 진짜 브루크너 교향곡을 듣고 뭐 엄청난 무슨 우리가 큰 재즈나 재즈 피아노를 듣거나 이렇게 아주 그냥 소리를 아주 분석해가면서 아주 최고 해상도의 음원을 이렇게 감상을 하고 야 내 오디오 좋다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편하게 나를 그냥 하루의 피로를 다 씻고 그냥 좀 머리를 다 비우고 몸을 이렇게 근육을 다 이완시키고서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오디오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브 시스템이라는 게 의미가 좀 그런 데 있기도 하고요. 컴퓨터 책상에서 그냥 컴퓨터 하면서 그냥 나 오디오 없어 컴퓨터로 음악 들을래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들으시는 용도와 집에 오디오 있어 근데 나 좀 편하게 소파에 그냥 턱썩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스위스팟 아니고 막 이렇게 음상 안 잡혀도 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심지어 잠을 자도 되게 그렇게 듣는 그런 오디오들 그런 서브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가격이 34만 원 그 정도 붙어 있는데 저희 늘 얘기하지만 실제 사러 가서 이렇게 보는 가격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보다 심지어 그보다도 더 떨어지니까 어쩌면 앞에 숫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20만 원대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한번 가서 알아보시고요. 사가지고 집에 들여와서 놓고
새거 사셨으면 이틀만 들어보세요. 이틀 동안 꾸준히 자기 좋아하는 음악 한번 틀어보세요. 화장실 갔다온 어느 순간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원래 에이징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이 스피커 한 2, 3일 제가 보기엔 이 정도? 2, 3일? 넉넉잡고많이들으면 이틀조금씩밖에안들으면한그래도길면한일주일안에소리가바뀌어져있을거예요그런여유를갖고들어보시고요저희가이렇게 LP 늘어놓은이유중에하나가얘바로윗기종 YU4 그다음에위에 YU6 이런제품들은제가아까말씀드렸죠턴테이블하나만있으면바로꽂으면 LP 도들을수있어요스피커두개 LP 하나끝얼마나편해요하여튼여러가지우리집에이렇게좀알록달록빨강파랑막화이트이렇게한번배치시켜놓고싶은이런그림이그려지실거예요아마그래서이게재밌는오디오입니다칸토칸토의뜻이노래한다노래라는뜻이에요그래서벨칸토 이태리벨칸토창법이라고했잖아요그게좋은노래라는뜻입니다그래서이칸토가이제노래를잘한다좋은소리를낸다이런이름도이쁘네요칸토잊어버리지마시고요한번칸토를기억하셨다가한번찾아보시고가서한번꼭들어보세요그러면아이거갖고싶다이런마음이드실거예요오늘은칸토캐나다에서칸토의 YU2 를좀살펴봤습니다다음시간에또더재밌는아이템또이런라이프스타일요자리에서또다른또배치를해놓고또같이한번얘기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오늘여기서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